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 형이에요. 오늘 48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오랜만에 어룡을 소개하겠군요.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믹소사우루스입니다. 믹소사우루스는 중생대 트라이아스 때 바다에 살았던 어룡입니다. 믹소사우루스의 길이는 종마다 달랐는데 작은 종은 긴자 3개보다 더 긴 길이, 커다란 종은 긴자 6개보다 더 긴 길이였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최소 긴자 1개보다 더 낮은 높이, 무게는 최소 쌀포대 1개 이상 정도의 무게입니다. 믹소사우루스의 뜻은 섞인 도마뱀이란 뜻인데 발견된 믹소사우루스의 모습이 심보스 폰딜루스와 같은 긴 체형의 원시 오룡에서 이크티어사우루스와 같은 돌고래 체형의 오룡으로 변해가는 모습처럼 생겨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정말 이름값을 하는지 믹소사우루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믹소사우루스는 원시 오룡들처럼 몸이 긴 체형을 가지고 있고 후대의 어룡들처럼 등 지느러미가 발달되어 있으며 뒷 지느러미보다 더 긴 앞 지느러미 특징을 가지는 등 원시 어룡과 후대의 어룡의 특징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믹소사우루스는 어룡 진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어룡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믹소사우루스의 꼬리를 보면 특이하게도 다른 어룡들처럼 상어의 꼬리 지느러미 비슷한 것이 아닌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믹소사우루스가 후대의 어룡들보다는 빨리 헤엄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해안가에 믹소사우루스들이 보이는군요. 믹소사우루스 화석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믹소사우루스가 얕은 바다에서 살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믹소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믹소사우루스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는 육식성 동물로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부종류 같은 해양생물들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오라, 저기 한 믹소사우루스가 엄청난 힘을 주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 믹소사우루스가 새끼를 낳았군요. 믹소사우루스의 화석들 중에는 7마리의 새끼들이 뱃속에 있는 화석이 있는데 이것은 믹소사우루스가 다른 어룡들처럼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믹소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키 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